핵발전소는 국내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규정상 비밀번호의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누군가가 마음을 먹는다면 수십만 장에 이르는 핵발전소의 도면들까지 빼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동현 PD가 보도합니다. 핵발전소는 국가 최고 보안시설입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위성 지도에도 핵발전소 세부 시설은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전소 내부에서도 컴퓨터 사용 등 정보통신 보안이 다른 곳보다 엄격합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지 않았거나 USB 메모리를 책상 위에 놓고 퇴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를 받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징계자만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핵발전소 안전을 강화한다는 조치로 사이버 보안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를 제어하는 그 제어 시스템은 그 외부망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끼리도 모두 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 주요 서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지금 긴급 대응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내부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수원 직원이 전화를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컴퓨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걔는 슬릿이 똑같고요. 이 번호만 02 02 02 02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용역업체 직원과 비밀번호를 집단으로 공유한 사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훈령입니다. 39조 비밀번호의 관리.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이 훈령을 대놓고 위반했습니다. 정보보안 관련 전문가는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핵발전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안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불신을 기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업체 직원을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보안 규정만 지킨다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현장에서 어떤 편의성 때문에 그걸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보안은 다 망가져 있다. 누구라도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도 자신의 계정으로 컴퓨터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대회비나 비밀 자료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유된 한수원 간부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접속할 경우 수십만 장에 이르는 핵발전소 설계 도면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발전소뿐 아니라 국내 23개 핵발전소 전체의 설계 도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핵발전소 설계 도면은 정부 1급 보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발전소 도면 제외가 가능해요. 네? 도면요. 도면? 네. 도면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건물 2m, 3m, 뭐 문의 길이는 뭐 2.5m, 방호벽의 두께는 5cm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철제류의 종류는 뭐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또 설비, 자재 등 핵발전소 운영과 한수원 본부 내 각종 대비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SAP 안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일지며, 배출 허가서며, 부품 반출입이며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문서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절차서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요. 도면도 볼 수 있고, 밸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1급 보안 정보가 이렇게 공유된 비밀번호를 통해 사실상 노출돼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컴퓨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집단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리결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상황에서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누가 결제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국가 1급 기밀 시설이라고 그래서 뭐 지역 주민 감시 기구도 정말 그 제대로 잘 출입을 못 하고 사실 뭐 국민 모두 다 그렇죠. 엄격한 허가를 얻어야 제한된 지역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평소에 그 보안을 강조해 놓고 실제 내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 원자력발전소 안전이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도 어디에서 결함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해안보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원전시설의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원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중심이 되어 방어 지침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방호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수원 직원들의 보안 의식은 바닥 수준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때 확인해 보겠죠. 상식적으로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뭐 아이디 공유하고 있냐 이렇게 문의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않으니까요. 한수원 본부는 문제가 된 고리와 영광 핵발전소 등에는 배정 비밀번호를 더 이상 공유하지 말라는 내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